자, 보이러 갑니다. 어때요? 생각보다 꽃이 없죠? 자, 이쁜 등글고, 꽃은 생각보다 없고. 자, 꽃이 없으면 참이라도 많을까요? 아니요. 이건 그냥 순이 뜬 거예요. 아, 순이 깔아앉아 있으면 같은 순의 양으로도, 이 부피를 차지하는 게 달라요. 자, 얘는 적은 순인데도 떠버리니까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. 이해가 됩니까? 이렇게 해버리면 부피만 많지 참외가 안 달려요. 왜? 왜? 자, 항상 내가 이런 얘기 하죠. 물을 주든, 이거 뭐냐, 비료를 주든 항상 분해를 생각하라고. 모든 건 분해가 문제라고. 내가 무언가를 줬으면 그게 늘 분해가 잘 돼야 된다고. 자, 잎이 커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습하고 분해가 들단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나마 다행인 건 대가리가 그렇게 굵진 않아요. 그러니까 꽃은 들어오는데, 자, 느낌을 봐요. 느낌이, 꽃이 많이 안 오게 생겼잖아요. 자, 띠링. 너무 꽃이 많이 온 집은 참외가 덜 달렸다는 얘기예요. 참 신기하죠? 이 꽃이 어떤, 꽃이 모든 비율을 말해주는 거니까. 이게 신기한 거예요. 자, 뭘 개선할래요? 항상 개선점을 찾으세요. 내가 무엇을 개선하면 어떻게 되겠다. 얘 내리는 거 없어. 항상 내리는 거 보고, 내리는 게 없구만요. 자, 항상 열매는 달리는 게 보여야 됩니다. 달리는 게. 자,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. 왜 안 오냐고. 좀 오라고. 때되면 가요. 때되면 가는데, 중요한 건 내가 두세 번 갔으면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, 두세 번을 가든 세네 번을 가든 생각보다 안 도와주시네요. 자, 저는 이게 제 생계입니다. 내가 이래 해서 비료 못 팔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. 온다 안 온다 보다는 쉬어야 못 와줄까? 못 팔아줄까? 난 이게 맞다고 보는데, 이 유튜브의 폐단이에요. 나는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. 하지만 좀 더 많이 관찰한 사람이지. 유튜브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자,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부분이에요. 근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. 항상, 아, 얘 열심히 하는구나.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? 이거를 좀 더 생각해 주세요. 이제 개업 2년 차예요. 2년 차에 내가 뭘 얼마나 일어났겠어요. 제가 그나마 이룬 건 재고다. 재고 엄청 많아요. 왜? 비료를 개발하려다 보면은 항상, 좋은 걸 찾게 돼요. 찾다 보면 기존에 받았는 건 다 재고로 쌓입니다. 그리고 제 입장은 한두 박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. 받으면 10박스, 20박스 이렇게 받아야 돼요. 왜? 외형이 있어야지 우리 업자들이 이어주는 거예요. 뭐 1,200만 원 팔아주는 사람한테 이어주진 않아요. 기본 2,3천. 그 정도는 해줘야지 또 이어줍니다. 자, 이런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, 아이고, 우리 집 열심히 한다. 내가 뭘 도와줄까? 뭐 팔아줄까?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, 너무, 이게 하여튼 배려를 좀 해주세요. 역지사지. 항상 입장은 바뀌는 거예요. 뭐 사랑은 아니지만, 충분히 제 유튜브는 도움이 돼요. 충분히. 나는 이론을 먼저 표현하는 것보다 이론과 실론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. 요즘에 뭐 태비차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막 표현들이 많아. 근데 해보세요. 해보면 다르대도. 항상
물 온도가 먼저예요. 그리고 잎의 형태, 어? 잎의 모양, 꽃, 열매, 이 모든 것들. 이게 먼저지, 뭔, 그러면. 자. 비료는 얼마나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가공이 됐느냐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 가공. 누가 얼마나 같은 원료를 가지고 자, 가공을 잘 했느냐. 어? 이 싸움입니다. 이 싸움. 그래서 딱 넣었을 때 흡수가 좋으면 그게 좋은 비료예요. 어? 흡수가 좋고 내가 원하는 게 팍팍 느껴지면 그게 좋은 비료예요. 자, 우리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. 나는 여튼 여튼 많이 보여줄 생각이고 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내 걸 보고 도움이 됐으면 와봐라 가이고 도와주세요. 그게 맞지. 역지사지.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. 내가 사라지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.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. 항상 수신. 나를 먼저 돌보세요. 자, 도와주십시오. 자, 이상입니다.